여행, 힐링, 순간의 행복, 나의 건강함, 선물이다. 올해로 열도를 맞은 제주 올레 걷기 축제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겐 힐링과 행복, 누군가에겐 건강과 선물을 주는 멋진 시간을 함께 걸어봅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시선 두는 곳마다 감탄사를 연발케 하는 계절. 제주를 두 발로 걸으며 속속들이 느껴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10년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는 2019 제주 올레 걷기 축제. 사흘간 44.7km 구간에서 펼쳐졌는데요. 어떠한 취지로 오늘 이번 행사 준비되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놀멍, 심멍, 걸음멍, 마시멍 함께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올레꾼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제주 올레길 위에 있는 마을 주민들께서 만든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요. 마을 주민들이 손수 준비한 공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즐기는 올레꾼과 지역 주민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다 함께 만드는 축제입니다. 올레길을 떠나기 전에 이루어진 가벼운 몸풀기. 처음 만난 사이도 오랜 친구들처럼 한데 모여 즐겁고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 이곳 올레 10코스에 함께 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오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꼭 저 혼자만이 아니고 남편하고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어서 남편하고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내륙하고는 참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인데도 매력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올레길 그냥 쉬엄쉬엄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걷는 여유 참 좋은 것 같아요. 축제 3일 차인 이날은 화순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송악산을 넘어 모슬포까지 이어지는 해안 올레를 걷게 되는데요. 가볍고 즐거운 마음을 챙겨 꼬닥꼬닥 걸어갑니다. 올레 걷기 축제는 이동형 축제로 걷다 보면 선물 같은 공연과 먹거리를 만납니다. 지역을 찾은 손님들을 위해 이른 시간부터 사계리 부녀의 베테랑들이 뭉쳤습니다. 바다향 가득한 진한 육수에 보말 가득 올린 고소하고 담백한 손수제비가 메인 요리인데요. 제가 살짝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맛있는 걸로 골라드릴게요. 제일 맛있는 거. 네. 오늘의 메뉴는? 보말을 넣어서 반죽한 겁니다. 맛이 어때요? 야, 기가 막히게 맛있죠? 그냥 엄지가 절로 올라갑니다. 국물 한번 끝내지죠? 인정 가득한 별미에 자연 가득 품고 먹는 손수제비가 이보다 따뜻할 수 없습니다. 다들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요. 볕 좋고 풍경 좋은 이곳에서 나름의 또 이제 외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어때요? 이렇게 드시니까. 기존 식당이 아니라 이게 산과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이게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정말 맛있어요. 수제비가 입에 쫙쫙 달라붙죠? 수제비도 쫙쫙 달라붙고 이 공기까지 몸에 쫙쫙 달라붙어요. 본여에서 만들어주신 거라 이렇게 동네 냄새가 나서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좋은 경치 보면서 걷다가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계포구가 추억의 음악다방으로 변신. 숨겨뒀던 흥이 오늘은 올레길에서 제대로 물 만났네요. 개인형 커피가 선물로 갖고 오시고 저희가 시원한 음료수. 음료수. 아,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컵인데 아 죄송해요. 저희 지금 올레길에서는 환경 주제로 네. 일회용 안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자, 일회용 컵 안 쓰기 잊지 마시고요. 제주도 네. 환경 생각해서 개인형 컵 꼭 다음부터는 꼭 약속 화이팅! 자, 음료수 맛있게 드시고요. 자, 제주 환경을 위해서 올레길 일회용 컵은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레길도 이쁘게 걸어주세요. 젊은기 가득한 연주도 올레길에 퍼집니다. 지루할 틈 없는 올레 축제. 다들 어떻게 즐기고 계신가요?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으면서 웃고 즐기고 오다가 댄스도 하고. 올레를 참가하다 보니까 정말로 제주도를 속속들이를 보고 가니까 그게 저는 참 좋은 거예요. 넓은 들판과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올레길 10코스. 그 중간에는 서다로름이 있는데요.
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무고한 사람들이 총살된 뒤 암매장된 죽음의 길. 아름다운 풍광 속 감춰진 뼈저린 아픔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4.3 사건의 한 어떤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던 학살터입니다. 백조 일손 지묘라고 해서 조상은 100명, 자손 1명. 여기 묻힌 100명의 할아버지 모두 다 나의 아버지처럼 섬기라라는 뜻으로 이제 장지를 공동으로 마련해서 거기에 매몰하게 됩니다. 치유의 길에서 제주의 역사를 만납니다. 서다오름의 아름다움을 눈에 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비에서 짧은 묵념으로 그날의 아픔을 위로해 보는데요. 제주의 아픈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원래 10코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관광하러 오시지만 제주의 4.3 사건 그런 아픈 흔적들은 사실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러 찾아주면 사실은 오기 힘들고 보기 힘든 건데 이 올해 축제 또 이 코스를 통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가시는 거라서 저는 굉장히 설명을 드리지만 굉장히 뿌듯합니다. 같이 많이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쉽게 또 그 코스 내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걸으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도 지우고 그저 길을 따라 놀멍 쉬멍 걷다 보니 어느새 종착지에 닿았습니다. 오래 걷느라 피곤했을 몸도 오늘은 함께 걸어 가볍게 느껴지는데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은 마지막까지 쭉 이어집니다. 소통의 음악과 연주가 제주 올레 걷기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즐거웠던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완주하고서 되게 힘들고 지쳤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즐거운 공연도 보고 하니까 다시 힘이 나는 것 같네요. 처음 왔어요. 제주도에. 근데 몽골에서 처음 와보니까 몽골에는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보고 진짜 마음이 좋았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고 또 마침 시기 잘 맞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게 됐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제주의 길 위에서 만나고 즐겼습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시대, 제주 올레 걷기 축제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 분들이 좀 이 풍경의 가치, 이 제주도의 가치, 제주도 자연의 가치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보지만 좀 더 지키는 쪽으로 더 많이 가서 우리 후손들이 네, 더 많이 이 자연과 이 길들과 이 풍경들이 더 세계적인 자산,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잘 정말 더 고급지게 더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라고요. 축제도 그런 시기가 오면 더 세계적인 축제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겠죠? 그런 날. 네. 가을을 맞아 눈부시게 빛나는 제주의 자연 속에서 마음을 울리는 공연과 맛있는 먹거리를 함께 나눕니다. 제주 올레 걷기 축제는 끝이 났지만 이 가을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제주의 참 멋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걸으면서 느끼는 힐링 제주 올레로!